양봉의 삐리온 봉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CS윈드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최근에 국내 증시가 동시에 밀렸다는 거죠. 블랙 먼데이 이후에 반등을 보여줄 것처럼 하다가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국내 증시가 밀리면서 CS윈드도 일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코스피 지수 보세요. 블랙 먼데이 때 급격하게 밀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어때요? 이중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CS윈드의 경우에도 자 주가 상승이 나온 다음에 기간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좀 더 큰 폭으로 밀리다 보니까 일부 주가를 빼기도 했어요. 전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가격대 보셔야 됩니다. 45,000원 이 자리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거래대금이 강력하게 들어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세력들의 돈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쉬워줘야죠. 우리가 오래 달리기를 하더라도 100m 달리기처럼 빠르게 달려가면 어때요? 중간에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CS윈드도 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쉬었으면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CS윈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자, 우리가 완벽하게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미국의 대선 오늘부터 사전투표를 시작했어요. 드디어 CS윈드가 주가가 급등한 시점이 얼마 먼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푸틴 대통령까지 나와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미국 측에서도 이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리스를 집중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후 정책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한국에서는 기후 이슈가 어때요?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을 결정하는데 전혀 의견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반대예요. 기후 이슈가 대통령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대선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해리스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실존적인 위협으로 규정을 하고 청정 에너지 확대를 하겠다. 이게 주요 공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국방력 돈이 가장 많은 나라가 청정에너지 확대를 외쳤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다는 거죠.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너무나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캠프 돈 모인 거 보시면요. 1억 3천만 달러밖에 안 모였는데 해리스는 어때요? 4억 4백만 달러예요. 적어도 3배 이상은 자금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미국은요. 로비가 합법화돼 있어요. 자 이렇게 대통령이 선거가 될 때 선거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돈을 모으는 기업인들이 지금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미국과 중국이 만났어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요, 메탄이랑 온실가스, 자, 즉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감축하겠다라고 정상회담을 계획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과 중국이 둘이 만나서 기후협약을 맺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CS윈드는요 돈도 굉장히 잘 벌어요. 자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여기에 있는 숫자가 EPS예요. 주당 순이익인데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주가에 비교해서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결과값을 나타낸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22년도에 45원, 23년도에는 470원을 벌더니 24년도 상반기만 해도 1600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4배 가까이 벌었는데 기후 정책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히게 되면요, CS윈드가 정부 정책으로 뽑히면서 실적이 나날이 급증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 한 달 수급으로 봐도요, 외국인과 기관이 돈을 쓸어담고 있어요. CS윈드를 너도 나도 사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은 돈만 보시면요, 260억 원, 기관은 790억 원이에요. 이게 한 달 기준이에요. 이거 어마무시하게 산 거죠. 세력들의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서 CS윈드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는 말이죠. 최근에 만들어진 이 거래량 있죠? 이게 2020년도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 비교해서 거의 동일하거든요. 이때 거래대금만 한 주 동안 5,500억 원이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돈이 세력들의 돈인 거죠.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 이 검은색 선 보이시죠?
240주선인데 중장기 추세의 관점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적 지표라는 거예요. 이 선을 뚫어주면서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안에 있는 이동평균선들 있죠. 이게 지금 뒤죽박죽 돼 있다 보니까 정배열로 만들어야 돼요. 정배열로 만드는 과정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둘 다 나온다는 거죠. 지금은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까지 완벽하게 나왔어요. CS윈드가 주가가 급등할 만한 재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자, 9월 달에 뭐가 있나요? 금리 인하가 있어요. 금리 인하가 되면요.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미국의 대선이라는 말이에요. 9월 11일, 자, 미국의 대선 토론을 시작으로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게 CS윈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월 달이 끝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전고점, 여기가 매물대인데 가격으로만 보면 9만 원이란 말이죠. 이 가격을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상승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여기 있는 박스권 하단 4만 원이란 말이죠.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수할 자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 따라 붙으면 절대로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은 결국에 미리미리 준비한 자들한테만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CS윈드 매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건죠. 이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가족반 여러분들과 함께 자 이런 매집하는 종목들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3중 바닥이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죠. 이거 CS윈드랑 비슷한 차트인데 이 종목도 조정이 세게 나왔어요. 이거는 매수 찬스라는 거예요. 밑꼬리가 달리면서 세력들의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지 구간에서 매집을 강력하게 한 이후에 전고점을 뚫어주는 매수세가 나왔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집을 하고 수익을 보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핵심 매매 자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주식을 함에 있어서도 정보력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넷에만 찾아가지고 정보를 갖고 있으면 주가가 떨어질 때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불안한 심리가 결국에는 손절까지 이어지거든요. 자, 절대로 주식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핵심 매매 자료 안에는요. CS윈드 어디서 살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주가는 어때요? 이러한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중간 가격에서 살게 되면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리스크 관리라는 거예요. 아무 가격에서나 사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오래 겪다 보면요. 계좌가 결국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매수 가격이에요. 어디서 사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가를 낮추면서 결국에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하니까 매수 매도 가격을 핵심 매매 자료 안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가 언론 보도 자료에만 의지하면은 자 가격을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가 이미 사는 시점에서는 고점이고요. 자 우리가 밑에서 샀다 하면요. 주가가 더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비공개 보도 자료라고 해서 언론에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만 딱 넣어놨어요. 이거 한 달 안에 발표되는 언론 이슈니까 그 전에 우리가 정보를 알고 미리 매집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히든주까지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굳이 매매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수익률 최소 30%짜리 그리고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나오는 종목으로 넣어드렸어요. 세력들이 밑에서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매집이 완료되면 주가가 급등한단 말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노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주가가 올라와가지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이거 수익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주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밑에서 히든주 잡아드릴 테니까 이걸로 수익 내셔서 CS윈드 더 매집하시고요. 제가 한 번 한 번 소중하게 CS윈드 핵심 매매 자료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CS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번호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010-4826-6818 제 개인 번호인데 CS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CS윈드
마인드 핵심 매매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 단어를 명심해 주세요. 다른 종목으로 전송을 해주시면 CS윈드 핵심 매매 자료관에 다른 종목으로 가요. 그러니까 CS윈드라고 확실하게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소통방 안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CS윈드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 가격에서나 잡아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팀원들 리스크 관리 팀원들과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AI로 돌려서 무조건 수익 나는 가격이 확정되면 자 그 가격으로만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면 CS윈드 절대로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관리가 첫 번째란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 순환주, 테마주까지 제가 나오는 대로 공략을 할 건데 지금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종목이 나가진 않아요. 무조건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만 나가는데 이게 하루 안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무조건 종목 던지는 거 아니에요. 꼭 수익을 보실 분들만 입장하시면 돼요. 돈이 너무나 많아서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돈 버리고 다니시는 분들 굳이 입장 안 해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입장 방법 제가 영상 하단에 넣어놨어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 클릭하면 나오니까요. 오른쪽 화면에 파란색 버튼 입장 버튼 눌러주시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번호는 똑같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4826-6818 문자로 소통. 자, 제가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소통이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받는 이유는요. 간혹가다가 제 정보를 훔쳐가는 세력들이 존재해요. 제가 이거 실제로 발견을 했어요.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를 그대로 퍼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소중한 정보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랑 수익을 나눠갖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건데 세력들이 퍼다 날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제가 세력이라고 간주해서 입장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보내주시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보내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마구잡이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정보들, 무조건 수익을 내는 종목들만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신석재 20% 수익난 종목들 우리가 조정 나오는 자리에서 안전하게 매수하고, 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20% 수익이 챙긴 종목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붙지 않아요. 주식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거 주가 급등 나왔잖아요. 저희는 밑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파동을 분석을 해가지고 날밤 새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드리려고 이렇게 파동 분석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공략해야 되는 자리가 왔다라고 돌격을 제가 외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편하게 매수하고 주가의 급등이 나오면 수익만 챙기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 주식을 이렇게 하면요 전혀 어려운 게 없죠. 우리 CS윈드 주주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왔습니다. 제가 주가를 올려드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참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모든 거를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단돈 1원도 받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장사치가 아니에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요를 받으려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좋아요가 없으면 굉장히 억울하고 밤잠을 설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CS윈드의 주가가 급등하는 그날까지 오늘도 밤에 물 떠놓고 기도를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저의 기도와 함께 전 세계의 CS윈드의 위대함이 알려지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일부 떨어진다고 해서 매도 버튼에 손 올리고 계신 분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이기 때문에 자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CS윈드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 조정인 거지 추세가 전환된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매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같이 파이팅 해가지고 CS윈드 주가 어때요? 10만원까지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견뎌가지고 수익을 챙기고 나오자고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견뎌주시고요. 제가 CS윈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영상 자주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들 찾아와서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